확인하고 주소로 가봐. 그러면 세르게이 카라젠스키한테 차를 한 대 받을 거야. 그럼 그걸 타이거 클로한테 배달해줘. 참, 차 말하는 거야, 세르게이 말고. 그럼 다 됐지? 그래, 좋아. 세르게이? 이야, 고마워라. 요즘엔 이마에 자고의 타이거 클로 놈들에게 줄 선물이 있어. 상황이 상황인데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진 않네. 아, 그게 말이야. 이제 거의 다 왔거든. 자유까지 이제 한 발짝 남았어. 타이거 클로가 네 선물을 받아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지? 확실해. 믿어봐. 우리 러시아인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걸 알 수 있거든. 게다가 넌 그냥 배달원이잖아. 어쩌다 타이거 클로랑 엮였어? 아, 뭐 그냥 사소한 오해가 좀 있었어. 아, 그래? 수염 기르고 갈색 신발을 신은 놈이 너무 평범하잖아. 매력이 없달까? 작은 강아지도 키우더라고. 아니, 뭔 살인청부업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다녀. 그 오해라는 게 그 사람을 썼다는 거야? 아니, 훨씬 더 심한 짓을 해버렸어. 아무튼 이 얘기는 그만하자. 그래, 알았어. 좌편하죠. 금방 보내줄게. 내가 차고 문을 열 거야.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안에서도 열리는 문이야. 선물이 차야? 평범한 차는 아닌데 어쨌든 차는 차지. 안으로 들어가면 놈들이 알아서 할 거야. 망치지 말고 잘해, 알았지? 너만 믿는다. 놈이 아니네. 아우, 다행이다. 빨리 놈이 돌아오기 전에 날 꺼내줘. 선물치고는 좀 이상한데? 뭐라고? 네가 내 선물이거든. 세르게이란 놈이 보낸 깜짝 선물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! 그 외에 사람이 들어있는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. 뭐 보통은 피로 가득하지만. 뭐야? 날 내보내줘! 무슨 돈을 줄게! 넌 누구지? 알렉스 푸시킨이야. 바이오테크니카 품질 보증팀 데리고. 기업의 QA 직원이 타이거 클로랑은 어쩌다 엮인 거야? 너 타이거 클로 쪽 사람이야? 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! 설명하자면 복잡해. 일단 나와, 마음 바뀌기 전에.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워! 진짜 고마워! 와카코한테 이 일을 받은 거지? 내가 와카코한테 돈을 낼게! 손해보시는 않을 거야, 와카코도 너도! 넌 트렁크에 갇힌 기업 직원한테 매수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, 부이. 역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네. 뭐, 제일 많이 부르는 놈은 다 방법이 있는 법이지. 아, 세르게이 얘기는 아니야. 아쉽지만 다른 놈이 더 많이 불렀거든. 이제 세르게이는 고통받는 일만 남았지.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, 부이. 의뢰 완료다.
파일 확인하고 주소로 가봐. 그러면 세르게이 카라젠스키한테 차를 한 대 받을 거야. 그럼 그걸 타이거 클로한테 배달해줘. 참, 차 말하는 거야, 세르게이 말고. 그럼 다 됐지? 그래, 좋아. 와카코가 보냈어. 아, 네가 날 구하러 온 사람인가 보네. 난 세르게이야. 뭘? 그럼 나도 S라고 하지 뭐. 자고의 타이거. 상황이. 자. 타이거. 확. 게다가. 수요. 자극. 급. 그래. 네. 섬. 이거는 좀 이상한데? 뭐라고? 네가 내 선물이거든. 세르게이란 놈이 보낸 깜짝 선물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! 그 외에 사람이 들어있는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. 뭐 보통은... 넌 누구지? 알렉스 푸시킨이야. 기업의 큐... 안 됐지만 네 운명은 정해진 것 같네. 우리에게 줄 거라도 있나? 세르게이가 보내는 선물이야. 족 같은 새끼. 슈한테 가서 물건 도착했다고 전해. 이제 끝난 거야? 세르게이는 안 건드릴 건가? 네가 알 바 아니지. 넌 이제 꺼져.
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성격은 아니네, 브이. 시킨 일만 딱 잘하네.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방식이야. 그에 맞는 보상도 챙겨주지. 의뢰 완료야.